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어려운 우리 근대사에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역사의 한가운데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코로나19도 그렇게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유익하다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유익하다, 이롭다,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말은 유해하다, 해롭다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을 바랍니다. 유해한 것을, 해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삶에 관한 철학의 논의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많은 것이 행복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행복론이지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전제 위에서 그러면 무엇이 사람에게 참된 행복이냐, 이 주제를 놓고 수많은 현자와 철학자들이 이론을 펼쳤습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이냐,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무엇이 진정으로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지만 유익한 것을 헤아려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에까지 이르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익한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바른 기준, 그리고 두 번째는 최종 목표. 바른 기준, 최종 목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먼저 기준. 기준은 기본과 터전이 되는, 토대가 되는 어떤 표준을 말하지요. 어릴 때 바른 기준을 훈련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은 누구에게나 삶의 기둥이고 기준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돈과 권력, 중요하지요. 하지만 최종적 가치는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 최종의 가치로 삼는다, 분명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삶에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요한 것은, 돈과 권력의 효용은 돈이나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데 있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이 말씀에는 우리 삶의 유익에 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지요. 육신의 부모.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과 연관해서 먼저 단어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징계로 번역한 헬라어는 사실은 표준 새번역 성경처럼 훈련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으로 인식하고 이겨내고 또 훈련을 통해서 더 성숙해져야 한다. 그런 메시지지요. 자, 이 두 구절에 진정으로 유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두 가지, 그러니까 바른 기준 그리고 최종 목표, 이게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자, 먼저 바른 기준에 관해서입니다. 자, 바른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유익한 삶의 논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바른 기준이 되나요? 자, 일반적으로 먼저 말해보면 어떤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가장 애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헌신적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의 부모입니다. 말하자면 삶의 유익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기준입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훌륭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위의 두 구절은 이 사실을 전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자기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는 부모의 판단, 거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부모는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서 부모의 양육과 훈련은 근본적으로 1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잠시 부모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부모의 판단대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육신의 부모의 이런 훈련 양육과 대조해서 바로 이어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 바른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지요. 참된 유익을 위한 바른 기준과 연관해서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도케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도케오. 이 단어는 생각한다, 뭐 그렇게 보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나한테는 그렇게 보인다, 뭐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 말하자면 내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에 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자, 10절은 육신의 부모와 연관됩니다.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훈련하였거니와 이랬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표현 중에서 뜻대로, 이게 바로 도케오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대로, 부모의 뜻대로, 부모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대로,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자녀와 연관됩니다. 무릇 징계, 그러니까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 중에서 보인다, 이 표현이 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보기에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이 훈련이 이거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자녀가 보기에, 자녀의 판단에, 자녀의 생각에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안 좋아 보인다. 여기에서 도케오라는 단어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핀 이 두 구절에는 삶의 유익과 연관해서 세 존재가 나옵니다. 첫째,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두 번째,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세 번째 자녀입니다. 자, 10절에 나오는 도케오는 육신의 부모가 보는 기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하지요. 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11절에 나오는 도케오는 자녀가 보는 기준입니다. 이것도 바른 기준이 아니지요. 그러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도케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 삶이 진행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바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유일한 근거로서 존재의 최고 기준, 바른 기준입니다. 자, 모세를 볼까요? 인류의 문명사에서 고대 시대에 인간의 가장 탁월한 온갖 지혜가 축적된 곳이 이집트, 곧 애굽, 그 궁정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다른 40년은 모세가 바람과 모래의 땅, 미디안 광야에서 정반대의 경험을 합니다. 광야와 사막의 삶에도 그 나름의 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과는 또 다른 정반대의 지혜와 또는 삶의 방식을 경험한 거죠. 말하자면 모세는 자기의 삶의 처음 40년 그리고 두 번째 40년, 이 두 번의 40년을 지나면서 서로 대비되는 인간 세상 지혜의 두 축을 다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 번째 40년 동안 모세가 경험한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경험했나요?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모세는 삶의 참 진리를 체험합니다. 인간 존재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모세는 그렇게 해서 생애 세 번째 40년을 걸은 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삶에서 경험한 삶의 유익에 대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언적 메시지가 구약성경 신명기 전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서 결론, 심장과도 같은 그 부분이 저 유명한 쉐마 구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지요. 이 구절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명하라 이것입니다. 자, 쉐마 구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9절 10절에 우리 삶의 유익함을 판단하는 두 번째 요소, 곧 최종 목표, 이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에서 핵심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근본 목표는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연관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유익이라는 표현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그 구절에 나오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유익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최선과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최선, 최상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상의 선물을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거룩함 이 최종 목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는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거룩함이 표현됐죠.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에서는 이 주제를 그리스도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연관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의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이 구절의 내용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하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용서와 관용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 모두가 잔뜩 화가 나 있고 누가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표현하거나 그런 거를 보면 금방 분노하고 화내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SNS를 통해서 이게 소통되는 이 대화나 의견 표출이 이런 구조 속에 매몰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디 뭐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어느 감리교 장로님이십니다. 평생 공직 생활을 하신 분이고 고위직까지 거쳐서 은퇴하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제가 요즘 그분의 SNS를 보면서 아유, 이 점잖은 분이 왜 이렇게 과격해졌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출하면서 어떤 사안, 뭐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과 뭐 같은 분들이, 친한 분들이 주로 댓글을 달지요. 그래서 댓글을 달면서 말하자면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SNS의 구조상 거기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또 의견을 올린 사람이 나랑 친하면 거기에 분위기를 맞춰주느라고 댓글을 달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은 시니컬하지 말아야 돼요. 가시돋치게 어떤 사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도 없이 단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이 이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입시다. 모든 악독, 독한 것, 노함, 화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립시다. 친절하게 해야지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지요. 서로 용서해야지요.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야지요.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지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친절하게 용서하고 남의 얘기를 경청하고 관용하고 그래야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목회자로서 제 권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함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라는 얘기는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3절인데요 마지막 절 12장 11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훈련이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의로움의 토대를 둔 평화, 평안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인 거룩함, 여기에 대해서 성경 한 곳을 더 보지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장기적인 전망을 포함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죠.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말할 것도 없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고 주님 좀 더 닮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돕는 구제헌금,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헌금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 헌금이 전달돼서 도움을 받는 그분들이나 좀 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최종 목표지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목표는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학생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 자체의 완성도,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행사를 책임진 회장이나 임원 또는 책임 맡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최고조로 성공적으로 진행하려고 애쓰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고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한다, 이 목표를 시야에서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악한 영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되치기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최종 목표는 시야에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리고 악한 영의 전략에 이미 넘어간 거죠. 교회 어떤 행사나 사역에서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 이익을 구하려고 의식적으로 그런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남에게 무고하게 공격을 받아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렵고 어지러워져서 겪는 고통도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와 세계 전체가 겪는 코로나19, 코비드19 전염병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지구 환경의 파괴, 그에 이어지는 생태계의 혼돈, 기후 변동, 이게 지금 전염병 발생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삶의 고난과 고통, 어려움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해결책을 찾고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아내서 누구에게 어디에 그 책임 소재가 있는가 이거를 묻는 것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평이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안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은 과거와 연관된 일이죠.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추구하는 것은 미래와 연관된 일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삶이 맞습니다. 대안이 없이 그냥 대안도 없이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그저 비평하고 책임 추궁만 하는 것, 이거는 어리석고 비겁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진실하게 그리고 진짜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저 비평과 책임 규명에만 몰두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최종 목표, 잘 살아야 된다는 최종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거죠. 남을 공격해서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을 마음에 숨기고 겉으로는 공정한 척하면서 비평과 책임 규명에만 몰두한다. 이거는 미움과 분노를 숨기고 있으니 비겁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의 모든 일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 이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내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가? 어떠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입니까? 장기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진짜로 내 온 삶이 행복해지고 유익해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유익하게 되려면 바른 기준을 분명히 하고 최종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기준으로서 삼일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최종 목표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열망하십시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공예배의 말씀과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유익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들은 말씀 우리 가슴에 끌어안고 찬송가 30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 찬양은 곡조가 붙은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고백이죠.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병도 고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넉넉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스릴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